찍혀봐, 무서워. 어, 왜? 뭐야? 어, 깜짝이야. 안녕하세요. 선생님 계셨네요, 현장에. 민미리아 씨? 나는 우리 직원들이 누가 연예인이 왔다고 그래서 애들? 나 아들. 아, 아들이요? 네. 인사. 야, 이거 왜 인사? 이렇게 생겼네. 잘하네. 뭐하다 인사? 너가, 너. 어, 근데 지금 김미라 씨를 알아보셨는데 성현 씨를. 아, 신랑? 네? 신랑? 예. 네, 저희 신랑. 혹시 어디 좀 낯이 익지 않으세요? 드라마 같이 하셨다고 하면서 엄청 친한 척 했거든요. 선생님이 또 보면 아이고 성윤이 왔구나. 아이고 성윤이 왔구나. 어떡해. 어떡해. 이게 주인공은 아니었구나. 주인공은 아니었구나. 이런 거는요. 우리는 이제 한 50년째 그잖아 지금. 그렇죠. 드라마 하도 많이 해서 너무 오래전이면 잊어버려. 그거 다 기억하고 있으면 이거 빠개지지. 아, 주인공 그럼요. 아니면 기억 못 하시는 거야. 잘하면 했었거든요. 선생님하고 옆에 바로. 저도 하셨. 그것도 성윤 씨 모습이 많이 달라졌어요. 많이 좀 놀았지. 네. 좀 놀았습니다. 가서 구슬 아이스크림 사줄게. 아, 구슬 가서. 아이스크림. 오랜만에 만났는데. 아, 예. 그래. 오케이 가자. 가자. 근데 여기를 모르고 온 거야? 나 있는 줄 알고 온 거야? 아니 이제 주리랜드 가면. 임채무 선생님을 볼 수 있다. 약간 이런 그렇죠. 소문이 있긴 있더라고요. 인증샷도. 그 스케줄 없으실 때는 거의 여기 계시나 봐요. 거의 늘 계신대요. 선생님 그대로신 것 같아요. 저놈이 누군 닮아서 이렇게 순둥이나 저부터 잘 노네. 둘 다 근데 별명이 둘 다 약간 없는 애기예요, 별명이. 야, 웃긴, 되게 웃긴다. 애들 안 그러는데. 네. 이런 데 막 뛰어다니고 난리 나는데. 그래. 엄마 다 해가지고. 나도 착 하고 그렇게. 근데 선생님 저 이제 마스크 벗었는데도 혹시 기억이 안 나요? 아니, 내가 그렇게 기억력이 좋지는 않고 그리고 너무 오래됐어. 그때랑 지금이랑 여보 얼굴 달라. 다르지, 전혀 다르지. 그때는 되게 미소녀님 같은 얼굴이네. 지금도 인상도 좋고 괜찮아. 감사합니다. 근데 선생님 그때가 지금 14년, 15년 전에 뵀을 때랑 여전하세요. 깜짝 놀랐어요. 아, 외모만 그래? 속은 다 썩었어. 정신적인 감정으로 해보면 나는 지금 한 38? 그런 마인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데서 애들하고 노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안 늙어. 그러신가 봐.